도장 제거? 대단원 안한지 오래됐다. 케이 사일런트. 그랜드 피날레. 오, 제거까지. 그랜드 피날레. 그랜드 대단.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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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 야, 대단원 줘 빨리.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가면 아이더 히어. 아, 엔트로피가 낫겠지. 액상기였거든. 대단원, 대단원을 보자. 아니면 돼. 까먹었네. 타격 썼어야 했는데. 까까 포션이면 돼. 아무튼 돼.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지. 그게 케이스 러스다. 포션은 이번 턴에 먹는 거야. 슬라임 3공격은 좀
케이슬더스 세상을 놀라게 하라. 유령의 영상 작업도구 항공. 유령의 영상 정도? 형상도 근데 강화해야 되는데. 오. 룬피아 라베아. 큰거 노리자. 룬피는 너무 안전빵이야. 크게 한탕 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큰 물에서 보자. 오, 개잘 나옴. 아니 그렘린 뿔만 아니면 못 깬 거잖아. 으아. 그게 슬덥습니다. 반대로 대단원만 떴으면 쉽게 깨는 거 아니었을까? 상점에서 포션 두 개 챙겨서 엘리트 잡고 물음표 쪽 보고 포션 이상한 거 떠도 죽을 수 있다. 이건 그냥 운빨이라 지금 뭐 믿고 말고가 없어. 원래 운빨 게임이지만 진짜 그냥 드로우 잘 나오고 카드 잘 나오고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오 제발 증강자님 약물님 약물 아 허허 하지마 임마. 아이 미쳤나 이거 어떡하지. 정신이 들어? 아니요. 준하 오늘은 언제죠? 이제요. 마지막 판. 이거는 시체 폭발 쓸 거잖아. 누굴 먼저 때려놓지? 속세 쓸모없는 사실. 속세는 오류로 이름이 출력이 안된 적이 있었다. 불끈 가면 내장 해체. 고개 언제 줌? 전략가를 버려야 대기 돌 건데. 아니 세상에 왜 자냐고 물어본 다음에 잔다고 할 때만 미션을 주시지? 대단원 무한대 만들기. 시체 폭발. 붐. 폭포 떴으면은 잡긴 잡을 것 같은데. 다행이다 허접들 났다.
딜 잘못 봤다. 헐. 일단 이번에 죽진 않는데. 제거 좋은데 그만 치울 카드도 없어 이제. 아이씨. 버섯 고구마. 형사. 가짜 엘리트가 가고 진짜 엘리트 같다. 와, 위험했다. 케이스를 더스 쫄리는 맛이 있구만. 나이스, 상점 쐐기. 담배대. 아니, 제거도 좋은데 지금 제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거는 다 했다고 다 지웠어. 고개죠, 고개 지금. 나는 다 지웠어. 덱이 없어 지금. 무반필 지우고 일단 다음 상점 보자. 와우 와우 와우. 고개 언제 주냐. 이거 덱이 약해졌는데 상점 돌면서. 폭포 시폭해야 될 것 같아. 한풀 투사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시폭이랑 탄풀이랑 별 차이 없어. 시폭 써 그냥. 아이, 케이스를 더스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니야. 쫄깃쫄깃하네.
아슬아슬한 맛이 있네. 매턴 행동이 똑같은. 형상은 이번 턴에 써도 된다. 어차피 다음 턴에 쓰나 이번 턴에 쓰나. 천적 써야 된다. 응? 아니, 다음 턴에 악마의 영상이 안 잡힐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물론 방금은 없어서 안 잡힌 거지만. 아, 대단원 체험판 말고 정식 버전 빨리. 대단원 정식 라이센스 빨리. 정식 버전. 아씨, 왜 체험판만 줘요? 대회하는 엿. 이거는 작은 집이다. 카드를 한 장이라도 더 봐야 돼. 아, 이 기빨. 강화할 카드가 그거밖에 없냐. 선천성 늘어났잖아. 짱나게. 안 좋은데? 일단 덱파워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약한 건 아닌데 미래가 없어. 아, 내 미래 어디 갔냐? 고개 어디 갔어? 고개 달라고. 아까 브레츠를 차라리 남기는 게 나았을까? 1, 2, 3, 4, 5, 6, 7, 8, 9, 9장. 강섬? 강릉. 교살 강릉.
터져요. 똥. 똥이요. 강구할 거 없진 않은데, 그래도 엘리트 잡아서 돈 벌어서 상점에서 뭘 사자. 아이, 잘못 눌렀다. 천적 두번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잡히더니. 링크병. 허허. 허허. 고개 다 어디 갔어? 설마? 마설 마설 마. 200번 저어 만드는 네메시스 커피. 오. 항상 유튜브로 오. 잘 보고 있습니다. 중괄호님 덕에 푹 잘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구성 1님 아이고 아이고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반대도 성립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도 잠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통장에 돈 없으면 못 자잖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들 시간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무시면 됩니다. 어, 그럼 통장에 돈 없으면 안 자고 방송 계속하나요? 그러다 죽어. 그러면 죽어요. 어차피 다음 턴에 제가 저걸 안 쓰잖아. 제가 화상 넣는 패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적을 써놓고 천적을 두 번 쓰면 다음 턴에도 되니까. 이러면은 다음 턴에 도니까. 이번 달도 살아남았다.
세 배나 빨라졌어? 쪼개는 가면 단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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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즈. 강서미 쓰레기야, 등수기 쓰레기야. 아, 여기서 무건 버렸으면 개꿀인데. 말이 안 나온다. 어이가 없네. 아, 왼쪽 가서 유물 하나라도 더 먹고 카드라도 한번 더 봐야지. 아, 여기서 고개 준다고? 알겠어. 내가 꼭 갈게. 10분의 1로 내려졌어 속도가. 야 이거, 아이 뭐가 이래요. 아니 이게 게임입니까? 어, 170. 184. 달력, 교살. 교살이야 잔상이야. 왜 마지막에 다 섞어주는데. 교살 쓸 코스가 없음. 무한대기 아니라서. 아니 교사를 써야 딜이지. 쓸 코스트가 없는데. 하. 절대적인 힘이었을 몰라. 어떡하죠? 답이 없네요. 아, 여기서 고개 뽑으면 되네. 그걸 몰랐네. 아, 그걸 몰랐네. 여기서 고개가 딱 하고 나오는 상상했는데. 아니, 제비는 필요 없다고. 이번에 건날 써야돼. 달팽이 상대로 11스택 밖에 안되는데. 선적을 안 쓰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가지고.
선적 두 번에 시폭 한 번 하면서 방어도도 챙겨야 되는데. 그래도 저거 제비라도 안 나왔으면은 더 위험했는데, 제비라도 나온 건 진짜 큰 불행 중 작은 다행이다. 아까 제비 걸렀는데 그러지 말걸 그랬나. 선적을 안 쓸 수는 없고. 이제 어리석은 놈이기 때문에 이번 턴에 이거 쓰고 다음 턴에 천적 전액두성이 쓰고 턴 넘기고 아니다 더 뽑아야겠다. 여기까지. 다음 턴이 위험하네. 평상 쓰면 되긴 한데. 이번 턴에 형상 턴인가? 이번 턴까지는 보고 다음 턴에 형상 써야 될 것 같은데. 약화가 안 걸렸어가지고 딜이 쓰면 는 약화 쓰고. 잡았어 이거. 유령 영상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사일런트 최고의 카드를 뽑으면 유령의 형상이 빠질 수 없겠다. 사일런트 최고 카드 후보 시체 폭발 유령의 형상. 달팽이 잘 가고 잉크병 쏴야 돼. 7 8 에이 뭐 치질방석이나 치킨이나 그냥 순환 돌리면 잘하지. 일단 천적을 두 번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 천적을 두 번을 써야 되는데 다음 턴엔 또 상태 이상 들어가서 안 돌아갈 거고. 아 됐다 간다 이제. 네, 이러면은 얘들은 잡았고
뭐야? 잘못 눌렀다. 이러면 안 들어갑니다. 나 안 돌아가도 돼. 잡으면 되지. 붐. 아니, 대단원이 왜 안 나와? 아니, 대단 원조 미션 훌륭하게 빨리 상성 대단 원. 대단 원. 대. 얘네들은 얘가 강화 준다. 그러니까 얘 셋 중에 강화할 게 있나? 없다. 어허. 으아! 어허! 아! 어허! 아! 아하! 아냐, 창방이 대단원 줄 수도 있어. 절망회로. 아이, 뭐가 이러냐고! 거지 같은 게임. 정밀각인가요? 아니, 게임이 뭔가 이상한데. 지울 게 있나? 의탄을 사야 심장을 버티나? 천장이 없으면 죽어요. 제가 드로우가 한 장도 없어가지고. 드로우가 왜 한 장도 없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야 된다. 뭐가 방법일까? 프리탑을 살살겠다. 아닌데, 심장 전에 첫 턴에 돌릴 수 있나? 14장. 64장. 잉크병으로 5장. 아드레날린으로 7장. 뱀반지로 7장. 첫 턴에 안 도는데? 한 장 지우면 첫 턴에 돌긴 하겠지.
근데 한 장 지워도 프리타임을 사면 결국에 첫 턴에 안 도는 거잖아. 근데 프리타임을 안 사면 심장 상대로 유령의 형상 쓰고 딜을 챙겨야 되는데 심장은 상태 이상 두 장 들어오니까 그래도 상태 이상 두 장 들어와도 돌릴 수 있긴 해. 그러면은 프리타임이 필요가 없겠네. 건물을 버리는 게 제일 낫겠네요. 건물가 제일 하는 거 없으니까. 필요는 없지만 사놓자. 아까 한 장 집어서 이제 첫 턴에 돌잖아. 이게 지금 딱 맞게 도는 거라서 프리탐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결국에 무력화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답답하네 이거는. 예비로 안 돌아가잖아. 예비는 두 장 버리니까 세 장인데 잉크병이 붙어도 연골 갈아 넣어서 해야 되나 결국. 근데 일단 상태 이상 두 장까지는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천장만 잘 써놓으면 돼. 철의 섬광 있었으면 그냥 능강 하면 되는데 이 거지같은 전탑. 능강형 뜨는 게 말이 당연히 말이 되죠. 여기서 고개 주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쓰자. 아이 아이 등치처 참 쓰고 안돼 그러지마. 내 연골 근데 어쩔 수 없다. 내 선택지가 없어. 이거 밖에 없어. 고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야. 참을 거야? 할 수밖에 없어. 지금
무력화로 10장마다 한 대씩 때릴래? 아니면은 능수 당 탈출구마다 한 대씩 때릴래 이거잖아. 오, 강화도 해줬어. 이게 첨탑의 은혜인가? 정말 은혜롭다. 이러면 2분의 1로 들어 두 배나 빨라졌네. 남터넷 상태 상태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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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근데 천적을 두 번을 써야 돌아가는데. 천적 두 번 쓰고 다음 턴부터 능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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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탈. 아 잠깐만. 죽었네. 답이 있을까? 방어도 안 오르지 않나? 이걸 튕겨내기가? 아 근데 다음 턴부터는 안 되잖아. 네, 방법이 없음. 맞아. 장 고수 다음 턴에 형상 쓰면 되긴 할것 같은데.
역배 터졌다. 미션 성공. 아삼 서전강. 이번 턴에는 형상을 써야 되지. 어쩔 수 없잖아. 안 쓰고는 방어가 안 되니까. 선적 두 번 쓴 것도 좋고. 이러면 200, 200, 200 딜 넣어서 잡아야지. 그거는 되선. 다음 턴까지 형상으로 되는데 그 다음 턴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번 턴 다음 턴은 되는데 그 다음 턴에 형상이 없으니까 1댐씩 계속 맞아야 되는데 1댐씩 맞으면서 200딜을 넣을 수 있나? 일단 딜 넣고 저쪽 두고 쓰는 것까지는 무력화도 3번까지 써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선적을 2번을 쓰고 넘어간다. 이게 그 대바대 신규 살인마 숟가락 살인마 숙부인가요? 네. 살인 심장 폭행하는 거 봐. 심쿵 달력은 일 안 하지. 달력 턴까지 안 간다. 그러면 일단 천적 두 번 쓰는 거 하고 포스트 남으면 시체 폭발까지 돌리고 얘긴 힘들지 않나? 다음 턴에 이제 맞으면서 해야 돼. 다음 턴에는 근데 191 체력을 깎을 수 있냐 없냐 요건데 힘들지 않을까요? 될까요? 아니지 내 체력 1당 2데미지로 환산하면 일단 64데미지 확정으로 때릴 수 있고 그 도중에 이제 튕겨내기가 계속 들어갈 건데 아 이겼네? 보고? 근데 진짜 개 노딜덱이다. 이런 개 노딜덱이 세상에. 세상에 이런 딜이. 그래도 판단은 맞게 했던 것 같죠? 교살 집었어도 못 못 깼을 거고 프리탐을 집어서도 못 깼겠지. 아니 말고
근데 제비를 먹었으면 깨지 않았을까? 아니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그때 제비를 먹었더라면? 역시 창과 방패가 임포스터였다. 근데 저거 없어도 무력화 돌리면 되긴 돼. 물론 내가 미쳐버렸겠지만. 잉크병 턴 올 때마다 2딜씩. 그러면 카드를 200장 아니지, 카드 10장당 2딜이니까 200딜을 하려면은 카드를 1000장을 심장 잡으려면 4000장을 그렇게 생각하면 능지처참은 넣어야 되는 게 맞다. 야, 이거 심장만 몇 분 동안 잡았지? 끔찍하다 진짜.